예, 이준석의 픽. 오늘의 주제는 가상 자산 시장 일론 머스크 시세 조종 논란입니다. 예,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좀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최근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도 많을 테고요. 이게 20대, 30대뿐만 아니라 40대, 50대, 60대까지도 최근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소위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분산 원장 기술이라는 거는 이 데이터 값에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해시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등기소에서 자료를 위조한다 하더라도 다른 등기소에서 네가 그렇게 만든 자료가 내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데?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분산 원장 기술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걸 바탕으로 금융이나 아니면 이런 걸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어떤 자산을 중앙의 어떤 주체가 보유하고 있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개념 상에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런 블록체인의 개념 위에 사용되는 방식 또는 목적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코인으로 분화돼 가지고 이제 거래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가상자산 이제 거래소에서 그 거래되는 그 가상자산이 한 거래소마다 백몇십 가지씩 되는데 이것들의 그 용도는 다 다릅니다. 어떤 것들은 기존에 있는 자산을 디지털된 형태로 보유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토큰 같은 것도 있고요. 내가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사야 되는 토큰이나 코인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US달러나 아니면은 다른 화폐랑 가격을 일치화시키되 전송과 이용이 쉽도록 만든 그런 테더링 화폐라는 것들도 있고요. 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것들을 하여튼 거래하는 것이 가상자산 거래소이고요. 그것의 어쨌든 운영이라는 것은 투명해야지만 이 가상자산 시장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급락세에 국내 2030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투자하는 분들이 사실 그 코인이라는 것 아니면 가상자산에 대해 투자할 때 해외보다 어쨌든 정보에 둔감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외의 시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좀 늦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이렇게 있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를 만들고 스페이스X를 만들었던 그 유명한 사업가인데 이분이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워낙 큰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의 회사가 가상 자산을 취득해가지고 보유한다는 그런 입장만 밝혀도 그에 따라서 가상 자산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사실 이게 가상 자산이니까 문제가 덜한 것이지 일반 증권이나 주식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경영인의 발언이 트위터를 통해서 무절제하게 나오게 되면은 이건 엄청난 시장 왜곡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테슬라라는 기업이 뭐 금융업을 하는 기업도 아니고 그 자산 보유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소위 말하는 트위터로 그 공표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활용 가치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의 차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기차를 살 때 가상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보통 시가에 변동을 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 또는 반대된 입장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미국 내에서의 비판 여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융당국의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동안 이런 그 비이성적인 어떤 그 시장 교란 행위에 의한 시세 변동이 좀 잦아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있습니다. 이러한 급락세에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기본적으로 그 테슬라라는 회사는 차를 만들어서 파는 이제 회사인데 이것을 살 때 원래 뭐 법정 화폐인 미국에서는 달러, 우리나라에서는 원 이런 것들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에 더해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비트코인이 그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면 크게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원화나 달러에 비해 가지고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지불 수단이 되려고 하면은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차를 구매하는데 비트코인을 쓸수 있게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한 도전이었거든요. 왜냐면 그것은 가상 자산의 가치라는 것이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기본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것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차값을 비트코인으로 받았는데 10분 뒤에 그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차라는 것은 어차피 원가가 있고 그 원가는 협력업체들에게 달러나 이런 것으로 지급할 텐데, 차를 팔고 나서 그차판 비트코인 가격이 훅 떨어지게 되면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손해를 보는 구조 하에선 절대 할수 없는 도전이고, 최소한 가치가 동결되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전제하에서 할수 있는 시도인데, 이것은 시장에 충분한 그 강한 시그널을 주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업가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다.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반응으로 오게 된 것이고, 가격이 최근 사이에 엄청나게 급등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죠. 마크 주커버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마리 염소 사진을 올려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신의 애완염소 두 마리 사진을 올리면서 그들의 이름을 소개했는데, 하나의 이름을 비트코인이라고 지었고요. 하나의 이름을 이제 맥스라고 지었는데, 맥스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최대치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동사형이냐 명사형이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인다 또는 최대화한다, 극대화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상자산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실생활에 그것이 사용되는 그런 경우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실생활에 이것이 쓸모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가치가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한국에서도 일례로 모 업체에서 결제 서비스를 특정 코인으로 제공했더니만 그 코인의 가격이 폭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업체인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가 언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지불 수단으로서의 기대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경영인의 돌출 행동에 시장이 출렁이는 상황이 반복되자 전문가와 투자자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거나 모호한 밈 코인 투기를 부추기는 경영인들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밈코인이라고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것이 그 시바견을 모델로 한 도지코인이라는 그 코인인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멍멍이 뭐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멍멍이 코인이라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로 무슨 애견 산업을 활용할 수 있는 코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장난으로 만들어 본 것인데 현재 가치가 60조, 70조 이렇게 총액이 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면서도 상당히 장난스러운 이 가산인데, 저는요, 이런 그 가치를 부풀리는 일에, 그 사실 CEO들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테슬라나 아니면 우주 여행을 하는 스페이스X 사업에서 그 단가가 꽤 세거든요. 전기차도 한대 팔면은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6천만 원 이상은 하고, 그리고 우주 로켓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팔면은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단위가 될 텐데, 그런 것들에 같이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좀 지불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싸이월드 도토리라는 것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가격이 뭐 100원에 몇개 이렇게 정해져지다 하더라도 싸이월드가 있으면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실제 싸이월드에 쓸수 없게 되면 그것은 가치가 0에 수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싸이월드 사이트가 망해버리면 그것도 같이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굉장히 큰 사업체를 거느린 사람들이 자신들의 업체와 연관되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지불수단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기업인들의 언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상자산의 시세 조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비판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스스로 취약성을 입증하면서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 해킹의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이건 거래소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인데, 해킹의 가능성 때문에 가산자치가 변동하기도 하고요. 그거 외에도 실생활 가능성에 대해서, 실사용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시점에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가격 변동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젊은 세대가 많이 하는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위험이 고지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위험이 고지되지 않았을 때 투자에 대한 손실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투자자에게 귀속되는데, 지금까지는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되었다면은 이제 하락장에서는 실제로 많은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반 토막이 아니라 10분의 1 토막이 될 수도 있고요. 하루에 두 배, 세배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위험에 대한 고지가 잘 되지 않는 시장 내에서 이런 사람들의 발화로 인한 가격 변동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그 부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업계에서 문제가 많이 되어 왔고,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지갑과 지갑 사이에서 거래가 직접 이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안전한데,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그 지갑과 지갑 간에 직접 전송하면은 전송할 때마다 수수료도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금과 출금 내역만 전부 다 지갑에 받아두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는 그냥 본인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장부 거래로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 실제 실물에 그게 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에만 기입해 놓은 그런 그 장부대로만 이제 거래가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굉장히 부도덕한 가상자산 거래소 사장들 중에 일부는 입금된 코인을 본인들의 운영 자금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미리 뺏었습니다. 근데 이 미리 뺏어쓴 코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최근에 올해 들어가지고 가상자산 가격이 막 10배, 20배씩 뛰면서 실제로 거래사들에서 그게 땡겨쓴 곳들이 지금 고객의 코인을 채워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지금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거는 나중에 출금을 하려다 보면은 분명히 빵꾸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거래소가 사실 문을 닫는 정도가 아니라 사기에 해당하는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금융당국이 굉장히 엄밀하게 살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짓을 한 운영자에 대해 가지고는 법의 철퇴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김부겸 국무총리 간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정부 내에서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컨트롤타워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금융을 다루던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현재 금융과 병립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시장을 위축시키고 폐쇄하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출신이고 여론을 살피기 때문에 이것이 젊은 세대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고, 이미 거기에 투자된 자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화하거나 어쨌든 축소시키려고 했을 때 2018년에 그랬던 것처럼 상당한 부작용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입장이 금융위원장과 총리 간에 갈리는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 은성수 위원장과 김부겸 총리 간의 이런 대화가 그냥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사실 가상 그 자산에 대한 부분 또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산업으로 국경을 넘어서 발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미국이나 이제 가상화폐, 가상암호화폐 이런 쪽에서 앞서가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CeFi라고 하는 그 중앙화된 그런 그 금융거래, 현재 뭐 원화나 달러 이런 거라는 그 거래에 비해서 새로운 형태로 DeFi라고 하는 분산화된 금융 서비스라는 그런 개념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DeFi라는 분산화된 금융 형태로 가게 되면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다른 금융기관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이 생깁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 입장에서는 본인의 나라들의 법정화폐보다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암호화폐가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예를 들어 자신들의 화폐의 가격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루 사이에 두 배가 되기도 하고 세 배가 되기도 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건 바보거든요. 하지만 그 은행에 돈을 넣어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자기 나라 화폐보다는 자산 가치가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되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금융상품, 가상화폐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이 우리나라의 주도로 만약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금융의 활력소가 될수 있고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부겸, 은성수 이두 분의 어쨌든 규제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 가지고 이런 산업과도 연계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가상자산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가상자산시장, 양심적인 사람들이 운영해야 한다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첫 단계는 그 정부에서 굉장히 부도덕한 그리고 비도덕적인 거래소들의 거래 행태를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이제 정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옳다 저도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9월 달에 그런 어떤 인증을 마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거래소들을 셧다운하게 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예, 이준석의 픽 오늘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또 제가 또 보충했으면 하는 부분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여러 경로로 소통해 주시면은 제가 바로 또 보충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